공수래 공수거 농장입니다. 여기는 무량암이라는 암자예요. 내가 한 22년 전부터 양봉을 시작해서 산속에서 오랫동안 양봉을 연구하다 보니 뭔가 양봉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로얄젤리 생산 과정에 대해서 이충하는 방법, 이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충할 유충판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내부. 자, 여기 열에 보시면은 요 안에 하얀 게 보이나요? 하얀 거. 여기 일벌, 일벌 지금 유충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얀 거. 그 구멍 속에. 네, 보여요. 여기 잘 잡아줘야 돼. 그 구멍 속에. 하얀 부분. 여기 로얄 젤이에요. 하얀 거. 네, 요거 일벌. 우선 본 얘기에 앞서서 이 1벌은 3일 동안 로얄 젤리를 받아 먹고 자랍니다. 1벌 유충은. 그리고 숫벌은 6일 동안. 그리고 평생 로얄 젤리만 먹고 사는 건 여왕벌은 평생 로얄 젤리만 먹어요. 여왕벌은 꿀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로얄 젤리만 평생 먹는다. 요 속에 하얀 부분 요것도 로얄 젤리지만은 이제 우리가 로얄 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인공 왕대를 만들어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이충판으로 적합치가 않아요. 요 유충이 너무 자랐어요. 그래서 알에서 부화한 지 1일차 금방 깨어난 거예요. 요것도 적당하지가 않네요. 요것도 지금 됐다. 요 정도면 적당해. 요게 이제 오늘 알에서 이제 부화가 된 겁니다. 여기, 1일차 유충이에요. 요걸로 이제 이충을 해야 된다. 자, 요걸 이제 저 이충하는 대로 들고 가서 이제 이충을 할 겁니다. 아이고, 매거야. 불을 틀어야 되는데. 자, 갑시다. 요게 로얄 젤리 이충이라는 거예요. 요 1일차 유충, 알에서 부화한 지 1일차 유충판을 골라왔거든. 요거를 요렇게 옮겨 담는 거예요. 요걸 왕완이라고, 왕완. 왕완에다가 옮겨 담는 거예요. 이 작업은 상당한 숙련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이걸 미리 준비해 놓은 봉군에다가, 봉군 사이에다가 이걸 제리 틀을 갖다가 사이에 미리 준비해 놓은 봉군 사이에다가 이걸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럼 3일 후에 이제 제리를 생산하죠. 한 1년에 한 3, 4개월 정도. 일찍 시작하면은 4월 중순에서 지금 현재 한 7월 중순까지 이제 무더위가 지속된 한여름에는 못 해요. 이걸 해도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한 달 정도 쉬다가 한 8월 하순경부터 9월 한 중하순까지 또 한 달, 약 한 달. 그리고 도합 한 1년에 한 3, 4개월 정도 재를 생산하죠.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금 더 이상 이제 뭐 꿀 생산 기간은 끝이 났고, 그러니까 이제 한창 이제 꿀 생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창 분봉철입니다. 분봉, 벌, 내 농사를 위한 벌 분봉철. 그 분봉해 놓은 벌을 분봉했다고 해서 이게 모든 그 자체가 한 군이 형성이 안 됩니다. 전부 양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전부 여름철에 뭐 봄이나 여름철에 분봉하면은 그냥 방치를 하고 저절로 한 통이 만들어진다고 생겨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봉했는 벌, 분봉하는 과정보다가 분봉 이후에 그 관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월동군을 만들 수 있고 그 이듬해 많은 꿀을 생산할 수가 있죠. 이충하는 과정과 분봉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걸 벌통 앞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충털이에요. 이충털에 지금 이충을 해 놓으니까 지금 벌들이 확 붙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이제 로얄 젤을 이제 밀어 엮는 과정이에요. 대체적으로 로얄 젤이는 일벌들 중에 태어난 지 한 일주일에서 한 15일 사이에, 일주일에서 한 15일 사이에 태어난 벌들이 이 로얄 제리를 개워냅니다. 로얄 제리를. 바깥 활동을 하는, 말하자면 역봉은 이 로얄 제리 작업에 별로 거의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 유봉들이 하는 겁니다. 이 로얄 제리를 생산하는 이 과정은. 그래서 이 유봉은 로얄 제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봉군 내에 유봉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래 놓고 3일 후에 이걸 끄집어 내겠습니다.